자기가 이쁘긴 이쁜데 무겁고 깨지고 사기도 요즘 하기에는 이거보다 가벼운 거 많아. 좀 비싸더라도 가벼운 걸로 사. 무거우면 드러나르기도 힘들고 설거지도 버거워. 가서 보고. 왔네. 갔다 올게요. 그래. 뭐가 좋은 건지 나도 모르겠네. 남편 빠고 도는 게 좋은 건지, 지몸 써서 보는 게 좋은 건지. 꼭 만나야 되는데, 응? 다른 볼일 있나? 아, 저 어르신. 이제 나오시는구만. 아니, 어쩐 일을 이렇게 일찍. 아주 기난 볼 일이 있어요. 오늘 저 삼숙 씨가 좀 늦을 텐데요. 그릇 싸가지고 올 거라. 그래요? 그 잘 됐구만. 내가 실은 댁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. 저한테요? 그렇소. 아이고,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용기가 나. 아, 예. 아이고 좋다. 아유. 저 말씀하시지요. 아, 내가 댁한테 반쯤 만 좀 놔도 되겠소? 아이, 그럼요. 저 자네라고 하십시오. 저희 아버님 연배 같으신데요. 그럼세. 아, 이런 걸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좋지. 후님이 말이요. 삼숙 씨 말씀이십니까? 자넨 그렇게 부르나? 아, 예, 뭐 저 친구처럼. 아, 친구 좋지. 난 자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왜? 걔 내 딸만큼이나 귀한 애요.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사는 동안 정도 들었고, 무엇보다 그의 사람새가 이뻐서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. 내 아들하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동안에 서로 맞지 않는 점이 불거져서 저렇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나하고는 부녀지간이나 다름이 없어. 예. 그러니 자네가 얼마나 고맙겠나. 걔하고 동업자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자네가 그의 짐을 많이 덜어주고 있는 게 분명한데. 내 마음 알겠지? 예. 아무튼 잘된 일이고 마음이 놓이네. 고맙습니다. 뭐 그것도 다 우리 후니애미가 워낙에 심성이 좋은 덕분이겠지만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? 그럼요. 삼숙 씨가요. 후니 엄마가요. 이 사고방식도 아주 건강하고요. 통이 크면서도 세심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.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후니 아빠를 나쁘게 말하질 않아요. 그런 일까지라니 무슨 일? 아, 예, 저 본의 아니게 다 들었습니다. 어제 일까지.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후니애미가 나한테 내놓은 원망은 없을 걸세. 그렇겠죠. 아무튼 내가 중신을 쓸까 하는데. 중신이라뇨? 왜, 친구 사이라면서. 아니요, 저 어르신께서 후니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. 남이 된 며느님 중심까지 하신다니. 아니지. 예? 후니애미가 아니라 자네한테 중배를 쓰고 싶다니까. 왜? 아니요, 저는 괜찮습니다. 아직 저 할 일도 많고요. 예. 생각했거든 나한테 얘기해. 나이 먹은 노인네가 마음에 드는 젊은 사람한테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으니까. 이거 한 잔 더 주겠나? 아, 예. 예. 죄송합니다. 예.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. 넌 보지 마라.
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omo oh, okay. Tú siempre me respondes. Quizás, quizás. 저기 현정이가 무슨 말 안 해? 했지. 나 어떻대? 재수 없어 혼났대. 그리고 곱게 늙기 바란대. 내 친구를 만났으면 내 체육면도 생각해 준 건 기본 아니야? 아영아,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. 내가 지금 충격이 너무 커. 오빠, 오빠.